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초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ctress 이초희 has become a rising star thanks to her friendly image and stable acting skills. Everyone's in awe with her acting on the big and small screens. She starred in the drama Grandpa's Over Flowers Investigation Team and in films like Born to Sing, Bleak Night, and others. This fall, she will act alongside world star Rain and idol star Crystal in the new drama My Lovely Girl. We'll now delve deeper into the attractive qualities of Lee Cho-hee and learn about her on Newcomers. Yes, I'm Juhong.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 아직까지는 보조고요. 지금 크리스탈 씨가 맡은 세나 역할의 친구이자 이제 세나가 얹혀 살게 되는 집의 주인, 집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원체 옛날부터 팬이었어요. 아이돌 중에 크리스탈이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쁜 사람이 크리스탈이다 라고 할 정도로 팬이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부터 막 뭐가 저렇게 예쁘게 생겼지? 막 그러면서 막 넋놓고 보고, 또 성격이 워낙 귀여워요. 귀염성 있고 되게 차가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안 그래요. 되게 살갑고 말도 되게 잘 걸고 잘 만지고 이렇게. 그래서 네, 되게 가깝게 잘 지내면서 촬영하고 있어요.제 나이에 선생님의 자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선생님이랑 동료로 나오면서 로맨스를 하는 배우는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또래 친구였잖아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몸에 갇힌 29살이었기 때문에 어린 감성으로 연기를 하셨고 그런 게 가능하셨던 분이셨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실제로 두근두근 하게끔 해주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걷는데, 또 제가 그때 눈을 감고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 감고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막 확 해가지고 딱 품으로 딱 안으시는데 그때 막 세상에나 힘도 장사시고 막 몸에서 좋은 냄새도 나고 너무 굉장히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연기를 처음 접했던 거는 어렸을 때 약간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좀 내성적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을 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운변학원보단 연기학원이 낫겠다. 연기는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긴 하지만 내가 아닌 상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 학원을 갔다가 연기를 처음 접해보고 이제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연기를 계속 해야겠다 했던 거예요. 친근함,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냥 왜 이렇게 생긴, 혹은 이런 언니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동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배우가 연기해야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되게 베이직한 사람인 게 좋은 상태고 그래야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강점인 것 같아요. 평범함. I love letter.
연애를 안 한 지 꽤 됐다 보니까 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멜로, 막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막 절절한 멜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가족 드라마, 가족 구성원의 뭐 진짜 철없는 막 사고뭉치 막내딸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막 결국엔 살인당하는 뭐 그런 스릴러의 그런 여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좀 멜로? 멜로? 좋을 것 같아요. And it's dark in the cold December, but I got you to keep me warm. 예전에 한번 인터뷰 기사가 그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인데 인터뷰 때 최민식 선배님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배우라고 너무 소중한 배우라고. 저는 그냥 그분이랑 마주 앉아서 이제 스크린 너머로가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그 에너지를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스크린으로 넘어오는 그것만 해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실제로 마주 앉아 있으면 어떨까. 이제 사석에서 뵈면 되게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던가 이제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그거 들으면서도 막 콩닥콩닥 하거든요. 근데 같이 연기를 하면 나는 다 이루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I guess my dream will keep going. I guess we can see it at home. 일단 지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드라마를 열심히 하면 2014년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다 촬영하고 보여드렸다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좀 모질라게 성에 안 차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 뭐든 뭐가 됐든 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떤 장르든 어떤 캐릭터든 가리지 않고.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이초희였습니다. Rookie actress Icho-hee is very passionate about acting, and we can look forward to her future productions. Showbiz Korea will root for her and hope she becomes an actress who's sincere and amazes everyone with her heartfelt acting.